45번이요. 시방의 상하 8방입니다. 시방의 무량한 모든 국토에 한 찰나에 가서 방문하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중무진으로 이미 우린 연결돼 있다. 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법계에 잠재적으로 연결돼 있다. 굳이 나누자면.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잠재적이던 게 발현이 된 거죠. 씨앗 상태라면 이제 싹이 난 거죠. 저를 마주한 순간 더 발현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량한 모든 국토에 한 찰나에 다 방문한다는 게 가서 진짜 발현시키려면 무량한 또 시간이 걸리겠죠. 다만 이미 우리는 온 우주랑 연결돼 있다. 상호 연결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육바라밀의 마음 하나 먹었을 때 온 우주가 밝아지는 도리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국토에 한 찰나에 가서 방문하되 그러면 온 우주를 다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이 일지보살은 아무튼 여러분 일지보살 되면 이런 말씀 써도 될까요? 좆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 우주를 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 이 시방 3세 상하 8방 공간으로는 시간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참나는 시공이 없거든요. 시공도 없고 시공이 다 들어가 있네요. 방위도 없고 자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참나는 온 우주 다 구제하고 모든 때 중생들을 다 구제하라고 우리 안에서 명령합니다. 그렇죠? 이 명령을 안 들을 때는 살만했는데 이제 명령이 들려버리니까 보리심에 안주해버리니까 보리심이 이제 이 중생을 온 우주 구제로 계속 이끄는 거예요. 보리심이 거기 이제 부득이하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일지보살부터는 어떻게 항명을 못합니다. 이제 따라갑니다. 끝없이 탈선을 시도하다가도 또 잡혀서 다시 따라가고 다시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큰 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일지보살부터는 온 우주가 내 사업장입니다. 내 직장이에요. 그냥 내 직장이 어디입니까? 시방 3세요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 직장이 어디예요? 시방 3세요. 근데 다시 보면 뭐예요? 그냥 내 마음이요. 사실은 내 마음이에요. 어차피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거 아니고는 그러니까 중생심이죠. 우리 중생심 밖에 있는 세계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내 중생심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중생들 마음 안에도 온 우주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주에 이미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모든 중생들의 법계에 좋은 작용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육바라밀만 하면 자 보세요. 오늘은 좀 특이한 걸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한 참나죠. 자, A라는 중생, B라는 중생, 이게 C라는 중생이 있다면 서로 상호 연기하겠죠. 지들 간에 또 하고 계속 중중무진 법계. 참나는 한 참나죠. 서로 하나로 연결돼 있죠. 에고의 세계도. 나는 이쪽에도 비치고 이쪽에도 비치고 이미 이쪽에도 비치고 있죠. 내가 내 그런데 내가 사는 이 마음을 보리심 51% 이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우주에도 긍정적인 작용이 생기겠죠. 긍정적인 작용. 그렇죠? 모든 우주에 나는 이미 나타나 있다. 실제로 찾아가서 마주해서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발현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잠재적으로도 이미 우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돼 한 참나의 작용입니다. 둘이 아니라 원래 하나기 때문에 그래. 원래 하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문제는 각자는 자기 우주밖에 못 본다. 각자 자기 모니터밖에 못 봐요. A는 A, B는 B, C는 C. 세세생생 아무리 윤회해도 자기 거밖에 못 봅니다. 깝깝이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 우주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관점이 철학적 관점이에요. 이런 철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분이 한 세상, 한 철 잘 지내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양심한다고 덤볐다가 일이 더 망쳐지는데 오히려 잘못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헤매다가 갑니다.
시작은 분명히 양심으로 한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요.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놈은 욕심으로만 사는데 잘 살아요. 쟤는 또 왜 저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선악이 없나 보다. 뒤늦게 각성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생을 양심으로 살다가 다 망치다가 말년에 아 조커처럼 살걸. 그냥 욕심 부리고 살걸. 이러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이미 늦었죠. 욕심꾼도 못 되고 양심꾼도 못 되는 아주 어중간한 경지에서 도대체 답은 뭘까 하다 또 한 생을 보내야 돼요. 이번 게임 끝. 그럼 다시 다음 게임 또 시작합니다. 답을 내고 갔어야 했는데 못 내고 왔으니 또 와서 또 잘할 때 또 헤매겠죠. 또 양심인가 욕심인가.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에 답을 확실히 내고 가서 다음 생에 와서 바로 시작할 때부터 또 그쪽으로 자극을 받아서 하늘이 아래아식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인도한다고 하지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래아식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아래아식 안에 여러분 공부했던 게 다 들어있다가 사는 중에 적절한 시절 인연 때 딱 그 도를 만나게 해줘요. 그 진리, 그 책, 그 스승을 딱 만나게 도와줍니다. 그 도반을 만나게 도와서 내 법계에 아래아식에 이 아래아식이 결국 참나거든요. 아래아식에 업보들을 다 보관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등장시켜줍니다. 이걸 종자라 그래요. 종자를 잘 품고 있다가 잠재적 상태로 있다가 발현이 돼요. 종자를 발현시키면 여러분 꼼짝없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내 삶이 갑자기 꼬여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풀려요. 막막하다가 어떤 상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래아식이 하는 거예요. 그 참나가 이 업의 종자를 관리한다 그러면 순수 참나가 아니니까 이걸 아래아식이라고 이름을 따로 지어서 불러주는 거지. 결국 참나 작용이에요. 참나가 하는 거예요. 업보 관리를 해줘요. 참나가. 업보 관리해주는 참나를 아래아식, 팔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중에서는 팔식. 칠식은 에고니까. 칠식은 에고고. 육식은 우리 그냥 일반 의식이고. 오식은 우리가 아는 오감이고. 육식설 다 끝났죠? 팔식은 업보 관리하는 참나고. 그럼 구식은 그냥 순수 참나고. 십식까지는 잘 얘기 안 하는데 밀교 중에 십식까지 얘기한 데가 있어요. 청하스님 설법에 보면 그 십식까지 얘기합니다. 십식까지. 그럼 십식은 뭐겠어요? 그 무극이죠. 무극, 태극, 황극이에요. 무극, 태극, 황극. 그래서 십식은 무극 설명하기 좋아서 제가 쓰는 거예요. 극히 소수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십식은. 자, 근데 제가 십식 지어냈다고 하는 분인데 제가 지어내지 않았어요. 청하스님 책 좀 보시면 거기 나와요. 건율타식이라고. 자, 재밌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생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각자의 모니터만 봐요. 그렇게 이게 중앙 서버예요. 참나가 중앙 서버라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해놓은 실적들을 다 갖고 있다가 참나가 적절한 때 밖에 만들어져요. 게임 잘하네? 그리고 아이템 얻게 해주고. 게임 못하네? 잠깐 감방에 갔다 오게 해주고. 게임이 잘 조절해 줍니다. 중앙 서버가. 그 참나,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격이 아니죠. 인격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인격이다 하면 이미 이거 하나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모니터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체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일체지는. 자기 시야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주를. 그러니까 요거 있냐 없냐가 포인트입니다. 중생성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제약돼요. 중생성이 없어야만 완벽한 비로자나불. 자, 이걸 통합해서 말하면 비로자나불. 각 중생들 안에서 작용할 때는 노사나불.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비로자나불은 십식에서 구식이고, 노사나불은 구식에서 팔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비로자나불은 그 참나 자체를 말하고, 현상계를 경영할 때는 노사나불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경영하다 보니 당연히 내 안에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우리가 불성을 말할 때는 노사나불이라고 말하고 우주의 근원이신 비로자나불을 말할 때는 그러니까 참나를 말할 때는 비로자나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만 대충 구분하기보다 좀 더 엄밀히 들어가 보면 비로자나불은 무극이면서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그 근원이 되는 참나를 말하고 노사나불은 시공 안에서 참나가 이 카르마를 관리할 때는 다 노사나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작동하시는 참나를 노사나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간 기준이 다른 것 같지만 통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노사나불은 보신불이라고 해요. 카르마 세계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쪽은 카르마에 관여 안 하니까 그냥 진리 자체라고 얘기하고, 이 진리가 업보보짜잖아요. 업보를 관리할 때는 보신불, 노사나불이라고 부르는데, 비라는 강조만 없는 거지 같은 분이에요. 비로사나냐 그냥 로사나냐. 그래서 이 업보, 이 보신불은 우리 에고의 세계가 아닙니까? 자수용, 자식, 에고가 수용하는 보신불이에요. 에고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에고 안에서 작용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지 중에 만약 A란 분이 완벽하게 참나를 각성했어요. 완벽하게 지금 참나를 각성하고 지금 육바라밀를 펼쳤어요. 그럼 이분은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보신불,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 화신불이 돼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신불은 아까 이거랑 구별해서 자기만 수용하는, 여러분만 수용할 수 있어요. 남한테는 못 보여주는 보신불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법신불이고, 타수용, 여러분이 남들한테 보여주는 과보의 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여러분의 여러분이 영계에 사실 때의 몸입니다. 보신불.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보신불. 구체적으로 육신을 지닐 때만 화신불이고, 여러분은 그냥 보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미타불이 극락에 계시죠? 지금 육체는 안 갖고 계시지만 그 에너지체와, 그러니까 보신 에너지체와 생각, 감정, 오감을 갖고 계시죠? 그분은 보신불이에요. 영계에 사시는데 그 공부한 과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부를 통해서 원만해진 몸. 법신불은 공부를 해도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불생불멸이니까. 이 보신불도 불생불멸입니다. 그냥 에고가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냥 참나를, 참나가 업보라고 하는 에고를 관리해 주니까 보신불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이 자리는 인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인격입니다. 타수용. 다른 사람이, 자, 연계에서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면, 에고로서 드러나면 타수용 보신불이에요. 육체가 아직 없어도 보신불이에요. 육체까지 가지면 화신불이에요. 뭐 이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재밌죠? 이런 거. 우리는 주말마다 너무 막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식학도 나왔고 뭐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삼신론도 나왔고, 이게 삼신론이에요. 법신불, 보신불, 타자 합쳐서 그냥 보신불, 화신불에서 불교 삼신설. 부처님은 세 몸뚱이를 갖고 계시다. 근데 들어가면요, 복잡합니다. 십식, 구식 다 막 들어가야 돼요. 십식이며 구식이라는 거는 비로자나불은 마음법은 다 갖추고 있대, 청정한 법신 그 자체 텅 비어 있으면서 십식 마음법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갖추고 있는 법을 가지고 실제로 카르마를 운영하더라 하는 소리. 억지로 찢어본 거예요. 참나 안에서 두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 이 모습. 그럼 이게 그대로 기독교에서는 성부고, 노사나불은 성령입니다. 성부가 이래요.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 만유의 진리를 다 갖고 계시다가, 그 진리대로, 즉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시다가 말씀대로 우주를 창조하는 분이 성령, 창조하고 관리하는 분.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리고 우리 삼일신고 어때요? 우리 삼일신고? 삼일신고 1장에 나온 하나님입니다. 2장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삼일신고 1장에 뭐라고 나냐면, 허허공공하되 무부재 무부령,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감싸고 계시다. 2장에서는요, 대덕 덕해력을 갖추고 우주를 티끌 하나까지도 다 창조하셨다. 우리 민족 신앙이 다 설명해 줍니다. 모든 전 세계 모든 신학 다 갖다 놓고 다 하면 삼일신고로 다 풀 수 있어요. 삼일신고가 정말 최고의 신학 이론이에요. 그렇게 짧으면서 짧은 글자로 신학의 핵심을 설명해놓기는 삼일신고가 짱입니다. 3장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 3장은 이쪽이에요. 보신불 하신불 얘기예요. 3장은 천국에 가면 천국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인간도 이제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이 소리가 3장이고, 1장은 텅 비어있는 중에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2장은 실제로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시면서 위대한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우며 창조해 주신 건 얼마나 사랑해서 창조해 주신 거고 그 엄청난 능력으로 창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불교 이론으로 말하면 법신불, 자수형 보신불, 그 보신불과 화신불. 우주에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모든 종교를 연구해도 다른 소리가 없습니다. 저 딱 예, 지금 이 정도 한 세 개의 설명이면 다 돼요. 자, 그래서 시방의 무량한 국토에 한 찰나에 가서 방문하지만 나는 이미 온 우주의 영향을 이미 주고 있지만 이겁니다. 저기는 지금 부처님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양반은 지금 그 일지보살이라고 하죠. 일지보살이 보리심 51%를 만드는 순간 온 우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럼 이게 다른 우주 법계에 다 방문한 거지만 그래서 좋지만 결국 그걸 다 내 마음 작용으로 보지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육바라밀의 진리를 드러낸 걸로만 보지 내가 남을 도왔다 모든 우주를 방문해서 시방 3세에 가서 중생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이런 상이 없다는 그래서 집착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육바라밀을 드러낼 뿐 진리를 따를 뿐 모든 중생 시방 3세 모든 곳에 방문해서 중생을 도와주면서도 상이 없다 집착이 없다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각주 3번 초발신 보살한테는요 3세라고 하는 시간과 시방이라고 하는 공간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나와 남의 이 분별이 없죠. 그래서 본래 다 한 덩어리의 보리심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고 봐요. 자 보세요. 내 마음만 참나작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까지도 하나의 참나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이미 내 안에 참나가 있으니까 즉 내 참나에서 온 우주가 다 굴러간다고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우주 시방 3세 우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 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마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진리만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만 따를 뿐. 여러분이 만약에 거칠게 말해서 기독교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온 우주를 방문하라 그럼 방문하는 거예요. 온 우주 중생을 다 도와라 돕는 거죠. 근데 뭐 내가 따로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온 우주 창조주의 뜻 따라 가는 것뿐이지 뭐 내가 따로 조바심 내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도왔네 하고 집착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도우라고 해서 도운 거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소리예요. 법신불의 보리심의 명령을 따를 뿐 온 우주를 방문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온 우주도 본래 공한 거니까. 일지보살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 문제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3세 시방 일체 중생이 본래 한 덩어리 참나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공간이 한 덩어리니 내 마음이 곧 일체 법궤고 내 마음과 일체 법궤가 둘이 아니고 보세요. 내 마음이 우주에서 한 부분 같지만 이 안에 우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온 우주요. 한 찰나가 이 우주 안에서 한 찰나가 무량한 세월도 결국 다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으니 한 찰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서 지금 현재.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항상 나뉩니다. 그래서 무한한 미래도 이 현재랑 연결돼 있고요. 무한한 과거도 지금 현재랑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하나를 딱 잡아도 거기에는 무한한 과거, 무한한 미래가 다 걸려 있습니다. 어느 지점을 드러내도. 한 찰나가 무량한 세월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주에서 어느 한 공간을 티끌 하나를 붙잡아도 티끌 안에 우주 모든 공간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 티끌을 중심으로 상하 사방 팔방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티끌 하나를 잡아도 모든 우주가 그 티끌 하나에 다 함유돼 있고 이게 그 뭐였죠? 일미진중 함시방 티끌 하나에 우주 시방 우주가 다 들어와 있다. 그 시방 우주랑 분리할 수 없는 어느 한 점을 붙잡은 거죠. 시간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들어서 현재 그러는데 그 현재 안에는 과거, 미래가 통으로 다 들어가 있다. 과거의 영향을 받고 미래의 영향을 받는 한 지점이고 과거의 영향을 주고 미래의 영향을 주는 한 지점이고 마찬가지로 나와 남도 마찬가지. 일체 중생 그러면 나와 남을 다 포함하죠. 그러면 보세요. 시간이 한 덩어리니 한 찰나가 무량 세월이고 일체 중생이 한 덩어리니 이미 나와 남이 없게 서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에고가 혼자 C라고 한, 나는 C라고 하는 독자적 존재야라고 주장하는 거지, 우주적으로 보면 그냥 한 덩어리예요.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 나와 남이 본래 한 덩어리니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초발신보살은 법공의 진리에 입각하여 한 찰나에 3세 시방 모든 중생을 방문하여 구제할 수 있는 거고요. 구공의 진리에 입각하여 오직 육바라밀의 진리만 드러낼 뿐이다. 법공 관점에서 온 우주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고, 시간, 공간, 그 나와 남이 본래 하나라는 걸 알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모든 우주에 방문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뭘 도와줄 거냐? 구공의 진리에 입각해서 육바라밀 가지고 도와준다. 그래서 오직 육바라밀의 진리만 구현할 뿐이다. 구공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래서 3세 시방의 시공간과 일체 중생의 구제에 조금 더 집착하지 않는다. 전체가 그냥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우주 어디를 가서 도와도요, 내가 어디를 갔다 하는 형상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경전처럼 막 지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주 돌아다니면 피곤합니다. 또 윤회하려고 해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데, 일지보살은 이런 사정을 아는 거, 이 도리를 아니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화하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막 조금 더 집착함이 없다 했지만, 집착이 생겼어도 집착 또한 본래 공하지 하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던져져서도 자기가 중심을 잡고 온 우주를 자기 집안으로 알고, 자기 일터로 알고, 예, 자기 집안, 자기 일터로 알고, 우주에 한 가지 진리만 있다는 거 알죠. 육바라밀의 진리.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육바람의 진리만 권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우주가 둘이라면요, 여러분은 지구에서만 해야지 외계인들 만나러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갔더니 거긴 진리가 다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한 집안이니까 외계인을 만나도 우리는 소통이 되고, 한 일터니까 보살도를 우주 모든 곳에 가서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한 진리니까, 진리가 하나니까 어디 가서든 그 진리 가지고 수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주가 원래 한 집안이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는 데서 육바라밀의 진리를 얻어가지고 이게 한 진리밖에 없다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진리 가지고 우주 모든 곳을 내 직장으로 알고 가가지고 중생 다 도와주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일체가 본래 공하니까 따로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은 집착은 늘 생기는데 이게 본래 공하지 하는 반야바라밀로 법공과 구공의 진리로 그걸 늘 녹이면서 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경지다 이겁니다. 세간의 모든 괴로운 법을 깨달아 통달하여. 그러니까 괴로운 거 모르는 분이겠어요? 괴로운 거 다 알죠. 근데 녹여낸단 말이에요. 그 괴로운 번뇌를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그래서 세간의 모든 괴로운 법을 다 깨달아 통달하여. 이건 괴로운 법 다 만나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체험을 통해서 세간의 모든 괴로운 걸 다 꿰뚫어 보면서 답을 갖고 있어요. 불생불멸의 진리제, 즉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에 완전히 안주한다. 그 모든 걸 해결할 길은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걸 알고, 불생불멸의 진실, 열반입니다. 열반이고 진여고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에 안주해서 살아간다. 보리심에 완전히 안주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좋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보리심에 안주 안 됐다, 흔들린다, 그럼 가짜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시방 우주를 다 구해야 된다, 제가요? 막 이러면 아직 아니다. 전 좀 정토에 가서 좀 일단 좀 쉬어볼 생각입니다. 이러면 아직 아니다. 일진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도 좀 흔들리는데요. 조건을 좀 따져봐야겠어요. 바로 가라고요? 막 이러면. 근데 저는 중생심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좀 과장됐다고 봐요. 경전이. 일지에 이러면 뭐 붙여줘 이미. 중생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는데 또 윤회하라고요? 깝깝하지 않으세요? 제가 준우 보고 있으면 깝깝해요. 아, 또 윤회해서 저렇게 하라고? 부모라도 잘 만나면 다행이지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환경에 어떻게 놓일지도 모르잖아요. 태어났더니 막 집에 TV도 없고 막 이러면 좀 깝깝할 것 같고. 근데 뭐냐면 또 갔더니 뭐 부모가 뭐 집은 환경은 좋은데 부모 인성이 꽝이면 또 소시오패스로 길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윤회라는 거 완전히 겁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답은, 불교적인 답은 아레아식을 믿어라. 중앙 서버는 허투루 관리하지 않는다. 지금 잘해놓은 건 반드시 찾아쓰게 해준다. 윤회하면 혹시 제가 정신 잃었다가 기억 잃어버리면
아리아식이 빙땅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이 좀 은근히 따져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엄청 선을 했는데, 윤회했는데, 이제 잊어버렸잖아요. 계좌번호도 모르고, 현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건 똑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처지가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리아식이 통지도 안 해주면 어떡해요? 엄청난 거금이 영적 통장에 들어있는데, 근데 그거는 반드시 아리아식은 찾아간다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면 진리를, 돈이 필요하면 돈을, 자기 과보에 맞게 다 찾아줄 수 있게 도와준다. 그게, 그러니까 살아서 아레아식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 게 답은. 여기 잘 관리하는 은행인가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통해 아레아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는 지금 여기서 확신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각도에서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죠. 죽은 뒤까지 지금 가보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살아서 아 여기가 죽은 뒤에도 관리 확실히 하겠네 라는 왜냐 전생께 자꾸 날아오거든요. 지금 이 생에 자꾸 전생께 날아오는 걸 확인하면 다음 생 걸 알 수 있고 전생 걸 따지기 전에 먼저 여기서 찍고 여기서 받는 걸 계속 연구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시야가 넓어지겠죠. 전생도 생각하게 되고 내생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하나 또 했고요. 45번 열애는 번뇌를 모두 버리고 없애서 위대한 지혜의 광명이 세상을 비춘다. 열애는 엄청난 존재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열애는 지금 누굴까요? 비로자나불일까요? 노사나불일까요? 보신불, 화신불일까요? 화엄경에 의하면 보신불, 화신불은 십지보살입니다.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애는 번뇌를 모두 버리고 없애서 위대한 지혜의 광명이 세상을 비춘다 그러면 번뇌가 있다가 버린 형국이니까 인격을 갖춘 존재니까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봐야죠. 봐야 되는데 위대한 지혜의 광명이면 일체지라고 봐야 돼요. 일체지.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대적 일체지라는 점도 알아야 돼요. 상대적인 일체지다. 절대적인 일체지는 누구한테만 가능하다고요? 비로자나불, 노사나불한테만 가능하다. 근데 표현을 왜 이렇게 씁니까? 섞어서 쓴다. 화엄경은. 왜냐면 화엄경 나올 때가 기원 후 1세기 즈음인데요. 석가모니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아직 불교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델로 해야 돼요. 여기서 부처님 그러면 다 누굴 생각하게 돼 있어요? 화엄경에서 열애라고 쓰면 다 석가모니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석가모니는 열반에 드셔서 사라진다고 하고 사라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의 열반에 들면 성불하면 이 개체성이 파괴된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승불교의 영향으로 궁극의 열반에 든다는 건 개체성의 파괴예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파괴.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부처 그러면 지금 비로자나불처럼 다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비로자나불만이 인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인격이 없는 비로자나불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보고 다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신 화신불을 자꾸 세상에 놔둔다. 인격은 사라졌는데 중앙 서버에서 이런 거예요. 중앙 서버에서 가끔씩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들 마음에 나타나게 해준다. 자동으로 필요할 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어떤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뭐라고 하죠? NPC라고 그러는? 그냥 프로그램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부처님이 떠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여러분이요. 나무아미타불하면 어느 우주에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1100억 화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한 분이 돌아다니시면 1100억 화신이 안 돼요. 1100억 화신이라는 건 석가모니는 개체성이 사라져서 비로자불화 됐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빌면 어디든 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 많은 복덕을 짓고 죽었기 때문에 그 육바라밀의 내공이 남아있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말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지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업이 있어야 돼요. 업을 이 사람의 업이라면 이 사람의 개체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업은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사라졌고 중생들이 원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계속 등장한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연코 비판합니다. 그거는
초기 불교를 디승이 끌고 오다가 일어난 문제다. 초기 불교 때 석가모니는 개체성이 사라져서 열반에 들었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놓고 이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대승 이론도 꼬이게 된 거예요. 개체성이 사라져야 부처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더 전지전능해지는 것처럼. 근데 그런 부처님은 대승에서는 이미 비로자나불이라는 분이 계시다. 따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화엄경에서도 이야기가 좀 꼬여 있는 겁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엄경의 그 모순점. 열애는 모든 번뇌를 모두 없애버려서 위대한 지혜의 광명으로 세상을 비춘다면 이건 비로자나불의 경지입니다. 완벽히 없앴다면요. 개체성이 없어야 돼요. 개체성이 있는 한 탐진치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죠? 12지의 부처죠. 근데 저는 12지의 부처는 불가능하다. 왜? 12지의 부처는 비로자나불이거든요. 인격이 사라졌는데 우주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나타난다. 인격이 아니면서. 그럼 비로자나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인간이 성숙해가지고 이 에고를 그렇게 아름답게 갈고 닦다가 마지막에 개체성 자체를 다 개정 박탈당하고 비로자나불이 원래 다 할 수 있는 기능하는 것에 머무냐는 거야. 지금 비로자나불이 없어서 우주가 안 굴러가는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가피 받는 거는 다 비로자나불 작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비로자나불 작용이 중앙 서버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비로자나불이 마땅한 결과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성인을 따로 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성인을 끼려면 석가모니가 아미타불이 내일은 밀면 더 좋아라고 할 때는 그분들의 개체성이 유지돼 줘야 그분만의 또 가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개체성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분의 업보도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그 사람이라는 개체성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저만 이상해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예전부터 이 얘기를 주장합니다. 예전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더 하긴 그렇고 오늘 또 오늘대로 해봅니다. 자, 그 사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화엄경에 이런 표현들이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의문도 안 일으키긴 하지만 좀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나는 열애는 모든 번뇌를 없애버리고 위대한 지혜 광명으로 세상을 비춘다. 그럼 이 열애는 그럼 이게 12지 부처님 아닌가? 그런데 10지 부처도 아직 개체성은 있거든요. 10지도 화엄경 설명에 가면. 근데 보세요. 4번 각주 보세요. 법신불 비로자나불은 성부에 해당합니다. 기독교에. 일체 세간에서 보신불 노사나불 성령에 해당됩니다. 레 모습으로 어떠한 번뇌도 없이 전지전능 자비의 공덕을 온전히 펼칩니다. 사실은 비로자나불한테 맞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던 번뇌를 없었다가 아니잖아요. 비로자나불은 원래 번뇌가 없었지. 그러니까 있던 번뇌를 없애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런 열애는 12지 부처님인데 그러면 제가 말하는 늘 말하는 모순에 빠지는 부처님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쓴다. 왜? 초기 불교 때 석가모니가 개체성을 소멸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도 개체성을 소멸하고 부처가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이게 메타인지의 오류입니다. 일은 그렇게 돼야만 된다라고 불교는 그래야 한다라는 게 대승불교 안에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부정한 내용도 화엄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은 메타인지의 오류라기보다는 뭐예요? 막연히 부처는 그래야 한다는 게 고정관념이 남아서 작용하는 거라기보다는 타협하고 있다. 기존의 부처님과 타협하고 있다. 왜? 화엄경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 밑에 나옵니다. 이 법신불, 보신불을 완전히 구현한 보살을 보신불, 여기서는 타수형 보신불이에요. 자, 보세요. 이 법신불과 보신불,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을 완전히 구현한 보살을 타수형 보신불이라고 하고 성자에 해당되는 화신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보신불, 화신불은 화엄경의 십지보살이다. 그래서 중생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지금 화엄경은 이걸 자꾸 혼동해서 쓰고 있다. 혼동시키고 있다.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화엄경 설명 들어보세요. 이게 화엄경 십지품에 있는 겁니다. 십지보살이 직책을 받게 되니 근데 여기서 무슨 직책인지 아세요? 십지보살이 받는 직책이 요겁니다. 보신불과 화신불이 된다는 이유가요. 십지보살이 십지가 되면 수 직책을 받아요. 그래서 십지를 수직위라 그래요. 직책을 받는다. 무슨 직책을 받느냐? 열애의 직책을 받아요. 그래서 3계 안에 현상계에서 네가 열애
열애다라고 직책을 받아요. 열애 임명장을 받아요. 십지가. 십지보살은 열애 임명을 받는데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물이 그 정수리에 부어진다. 원래 왕이 될 때 인도에서 사해의 물을 떠다 정수리에 부어주거든요. 그런데 십지보살이 부처로 등극할 때는 기존의 모든 부처님들이 정수리에 빛을 쏴줘요. 온 우주에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정수리에 이렇게 관정의식을 하는 거죠. 기독교로 치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존 부처들이 기름 부음을 해주는데 빛으로 해줘요. 빛의 부음을 해줘요. 그래서 이 빛의 그 정수리에 그 빛이 부어지는데 그거를 열애의 직책을 받음이라고 이르며 열애의 열 가지 힘을 갖추고 열애만이 가졌다는 전지전능한 힘이 생겨요. 십지보살인데 화엄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지보살 때 이미 열애다 이거예요. 열애다. 부처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열애가 됐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어떠세요? 그럼 십지보살이면 이미 열애다. 근데 이 열애는 상대적인 전지전능입니다. 십력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상대적이라고 봐야 돼요. 다만 중생 중에 최고봉이라서 일체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완벽한 일체지는 누구라고요? 비로자나불만 가능해요. 인격이 없어야만 가능해요. 그럼 석가모니는 지금 어디에 해당될까요? 비로자나불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불이 부처님이 되려면 화엄경 논리로면 십지보살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어서 개체성 선멸하고 사라졌대요. 그럼 화엄경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화엄경 논리랑 석가모니 논리는 충돌이 나요. 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논리를 존중할 때는 왠지 우리가 번뇌만 다 벗으면 부처가 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화엄경이 십지품이 화엄경의 제일 핵심이거든요. 십지품을 부풀린 게 지금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십지경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화엄경에서 다른 내용보다 다른 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십지경을 바탕을 두고 십지경에서 한 말은 십지가 중생성 가진 채로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3개의 색 구경천에 머물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떻게 돼버리냐. 화엄경상에서는 개체성 소멸하고 열반에 들었다는 거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냥 그때 중생들을 공부시키려고 열반에 드는 게 아닌데 원래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잠시 내려오셔서 열반에 드는 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니네들은 공부해. 니네들은 아궁밖에 아직 내가 못 가르쳐줬어. 나중에 법공이랑 구공은 나중에 가르쳐줄게.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식 해석입니다. 이게 똑같이 이어지는 게 법화경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부처님이었는데 그때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줬다. 그때 니네들이 수준이 하도 안 돼서 내가 아공밖에 못 가르쳐줬어. 이제 법공 공부해. 이 논리예요. 이게 대승의 논리는요. 석가모니의 경지는요. 이 아라한들보단 높지만 십지보살의 경지로도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생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아공 정도나 가르쳐주시는 아주 방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원 모습은 그러니까 사실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십지보살에 이제 더 부합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읽어도 또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러면 부처님들이 막 정수리에 빛을 쏴주는데 그 열애는 십지보살들이냐? 이제 십지보살들일 수도 있죠. 전 우주에 있는 십지보살들일 수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화엄경에서 열애와 보살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 열애는 누구냐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화엄경 논리로 치면 아무리 끌어올려도 십지 아닙니까?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도 십지가 잠시 그때 그런 식의 소승 수행을 가르쳐주는 방편을 편 것뿐이에요. 그러면 중생성을 초월한 진짜 그 십이지 부처님에 해당되는 그런 부처 누구냐는 거죠. 화엄경에서.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불자여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소유하신 지혜 진짜 그 완벽한 일체지는 광대하고 헤아릴 수가 없으나 이 경지의 보살은 모든 능이 들어갈 수 있다. 십지 보살이 되면 그 퍼펙트한 모든 부처님께서 소유하신 일체지에 능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 부처랑 십지보살이 또 구분되고 있죠. 십지보살을 이미 열애라고 해놓고 열애들이 갖고 있는 퍼펙트한 지혜에 부처도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십지보살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저기 열애들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죠. 열애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또 여러분 비로자나불은 한 분인데 왜 열애들이라고 하지? 만약에 비로자나불을 의미한다면 그냥 십지보살들을 의미한다면 그분들도 공부하는 처질 거고
열애를 의미한다면 왜 열애들이라고 하지?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이 그냥 진짜 완벽한 일체질을 이룬 분들이 십지보살 말고 우주에 많은 거 아니야? 그분들이 진짜 부처 아니야? 그런데 왜 십지보살은 열애의 직책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말이 또 모순되잖아요. 분명히 열애랑 십지보살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열애의 일체지에 십지보살은 가까이 다가갈 뿐이에요. 그럼 이 열애는 비로자나불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니 아미타불이니 모든 중생들이 성취한 그 불보살들은 다 궁극이 십지예요. 십지 아래거나 십지예요. 칠지부터 부처라고 부릅니다. 화엄경에 의하면 팔지부터는 열애의 무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확실히 궁극의 열애, 열애 중에 열애는 왕 중 왕 열애는 십지입니다. 정토경 쪽에 보면 아미타불을 부처 중에 왕이라 그래요. 그럼 아미타불이 십지예요. 다른 부처는 칠지 팔지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논리로 보면. 제가 너무 어렵게 해드렸죠? 그냥 들어두세요. 그래서. 자 밑에 보세요. 확실히 구별하는 부분. 해탈월보살이 물어요. 불자여 만약에 보살의 신통경계가 이와 같다면 십지보살이 이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이미 부처라면 진짜 부처의 신통력은 어떠냐? 이 부처는 또 십지보살은 아니에요. 이 부처는 비로자나불이에요. 금강장보살이 이렇게 말해요. 불자여 한 사람이 만약에 사방에 천하에 한 덩어리 흙을 딱 취해놓고는 이 끝없는 땅과 내 한 주먹에 이 흙하고 비교하면 많은가? 이렇게 하면 누가 더 많은가? 그러면 그 네가 볼 때 어떠냐? 열애의 지혜는 끝이 없고 십지보살도 열애의 지혜에 비하면 한 주먹 흙밖에 안 된다. 완벽히 구별하시죠? 그러니까 십지보살을 부처라고 해놓고 열애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요.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 열애는 비로자나불이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열애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열애로 보죠. 당연히 이 환경을 풀 때. 십지보살도 대단하다는데 삼계에서 부처라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짱이네. 이렇게 읽으시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생성을 가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우주에 계시고 법화경처럼 우주에 오래전부터 부처로 계시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다니신다라고 하면 십지보살입니다. 십지보살 아래입니다. 개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지혜라는 것은 온 우주 그 자체 비로자나불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확한 사례가 예수님이 성부 성령에 대해서 자신 성자의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선한이여 했을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나도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나옵니다. 그 차이가 그겁니다. 성부와 성자의 차이. 그래서 지금 십지보살을 여러분은 부처로 보셔야 되고 지금 이 구절에서 열애는 모든 번뇌를 버리고 위대한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 1차는 십지보살을 상정하고 읽으셔야 돼요. 말은 꼭 비로자나불 경지를 얘기해놨는데 지금 이 화엄경 쓰신 분들은 십지랑 부처님을 이렇게 다르다고 보면서도 또 같다고 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까 그 구절들 기억나시죠? 십지보살은 이미 열애의 직책을 받았다. 일체지와 전지전능도 얻었다. 다만 더 완벽한 일체지로 끝없이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완벽한 일체지를 갖고 있는 열애랑은 분명히 급수차가 난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화엄경 십지품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 화엄경의 논리가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지경이 더 오래된 경전이기 때문에 십지경에 기반하고 다른 경들이 쓰여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애는 모든 번뇌를 없애고 위대한 지혜 광명의 세상을 비춘다. 지혜 광명을 가져가지고 얻어서 세상을 비춘다 했을 때 십지보살 정도 경지시겠구나 정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글만으로 봐서는 꼭 비로자나불 같지만 어느 정도 석가모니를 배려하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로자나불을 꼭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체 개성을 다 없애버린 삼계를 초월해버린 비로자나불 같은 분이시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갖고 글을 쓰고 있다. 이거를 노골적으로 밝힌 게 대승기신론 능가경 이런 겁니다. 그때는 십지는 절대 부처가 아니고 십지는 화엄경에 열애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다 부정하고 십지에서 11지를 통해 번뇌를 다 없애고 이건 찰나예요. 여기서 여기는
뭐 기간을 설정하는 이론도 있는데 실제로는 찰나야 됩니다. 11주 때 번뇌 다 없어지고 12주 때 지혜 완성돼가지고 이 12지는 이 12지가 완벽한 부처님입니다. 여기는 개체성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개체성 없고 모든 사람이 우주에 원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이론에 반대합니다. 화엄경이 맞다고 봅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개체성의 소멸을 꿈꾸신다는 게 공부랑 맞지도 않아요. 개체성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일체질 없겠다고 개체성을 소멸하겠다는 짓은 지금 닦아온 거다 날려버리는 건 똑같아요. 영적 자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내공을 갖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개체성은 소멸된다고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데 이 모순성을 모르고 막 써요, 경전에. 저는 그 모든 거는 초기 불교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석가모니를 염두에 두고 부처론을 전개하다가 생긴 모순이다. 실제로 석가모니는 십지 부처님인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사실은 몇지 부처님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화엄경의 이론에서는 석가모니 몇지 부처님인지 몰라요, 사실은. 7지 이상부터는 8지 이상부터는 부처거든요. 근데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 고지 그대로 한편에서는 방편이라고 부르면서 한편에서는 고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무명을 다 깨뜨렸고 개체성이 없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뭔가 인지 부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경전에 인지 부조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방금 이런 얘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왜 제가 이런 데 떠드냐면 저는 진짜 부처가 될 생각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따져보시더라고요. 아, 예. 아유, 어련하실까요? 부처님인데. 뭔들 못하실까요? 이렇게 가는데 저는 제가 대학했다고 생각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 따져보고 지금 약정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아, 안 맞는데? 모순이 있는데? 이거 안 따져본 양반은 몰라요. 절박하지 않은 분은 안 따져봅니다. 깨알같이 뭐라고 써 있는 거다 봐야죠. 이상한데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상한 소리다. 하지만 의미하는 건 뭐냐? 부처님이 되면 일체질 얻는데 문제는 일지보살은 어떠냐? 일지보살은 부처님의 열 가지임을 비록 온전히는 증득 못했지만 의심은 없다. 자, 일지보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열애가 되면 전지전능해지는 거 알지? 일체지 얻는 거 알지? 알지? 좀 허세가 들어가 있다고요. 실제 십지보살은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부처가 되면 완벽한 거 알지? 근데 일지는 그 완벽하다는 전지전능의 심력을 이미 온전하진 않지만 얻었어. 이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아까 화엄경 십지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십지보살은 부처님께서 그 뭐죠? 예, 십지보살은 부처님이 갖고 있는 열의 열 가지 힘을 갖췄다고 그랬죠. 십지보살이면 이미 부처다라는 소리예요. 열의 십력은 열에만 갖는 겁니다. 그런데 십지보살은 이미 열에라고 직책도 받았고 열의 전지전능한 십력도 받았어요. 그럼 열에잖아요. 그런데 또 아니래요, 화엄경에서. 근데 열에랑은 천지 차이지 또 실력이. 쓴 사람이 인지 부조화든가 뭔가 잔당이 잘못돼 있겠죠. 근데 그게 놀라우리만치 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중생 중에 십지는 아미타니 부처님이니 예수님이니 중생 중에 최고봉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불리건 중생 중에 최고봉 그 만렙들의 세계입니다. 만렙과 게임 중앙 서버랑은 달라요. 여러분, 게이머 중에 만렙과 중앙 서버랑은 다르잖아요. 만렙이 아무리 뛰어나도 중앙 서버는 더 신통한 짓을 하겠죠. 전체 게임판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끔 황급 옷 입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템 하나 주고 갈 수도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비로자나불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랑 다르다.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 불교 공부하는 분, 석가모니분, 아미타불 이한 공부한 개성들이 있는 개체들은 영원히 간다.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다. 영원히 남아서 그분들이 지은 업이 지금도 더 커지고 있다. 우주를 구제하고 다니기 때문에 더 업이 커지고 있다. 그분들의 공덕은 더 커지고 있다. 공덕의 업이요. 선업이 커지고 있다. 근데 그걸 거체성이 소멸돼서 무명이 깨져서 이제 무로 돌아간 존재처럼 설명하면 안 된다. 그거는 비로자나불이라는 다른 존재다.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일지보살만 이해할 게 아니라 이제 부처까지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오늘 예, 또 귀한 시간 와서 또 경청해 주시고 영감 많이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